안녕하세요. 수학 교육론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안우상입니다. 이제 저희가 3, 4월 강의가 끝나고 이제 5월과 6월에 강의를 또 하게 되는데 그 5월에서 진행되는 강의와 6월에 진행되는 강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5월에 어떤 거를 진행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이 기본 이론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 4개월 동안 배웠던 기본 이론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총 정리하는 거는 한 4주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5월에는 저희가 물론 그 4개월 동안 배운 개념을 정리하는 기회도 있지만 여기에 이 자신이 어떤 부분이 아직 취약한지 그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풀어보는 기회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검하는 거는 뭐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뭐 OX 문제나 아니면은 이런 단답형 단답형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뭐, 한주 동안 제가 어느 정도 총정리,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여러분이 듣고, 제가 이제 점검 문제를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적절한 양 수준에서 주면은, 선생님들께서 이 점검 문제를 가지고, 집에 가셔서 한번 쭉 풀어보는 거죠. 뭐, OX 문제나 단답형 문제.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생각이 잘안 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은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복습을 하는 거죠. 뭐, 이때 몰랐다고 해서 절대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1월부터 4월까지 정리한 이 기본 이론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바로 이 5월 과정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렇게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그냥 내가 몰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채워가는 시간으로 이 5월 강의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총정리는 뭐 실론과 그리고 수교재. 그러니까 실론 2주, 수교재 1주. 그리고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1주.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강의는 이런 식으로 4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 그리고 이 총정리는, 내용 총정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할 거냐면, 저희가 마인드맵 있죠? 뭐, 제가 이제 1월에서 4월까지 이 기본 이론반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단원을 시작하기 이전에 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 피아제 같은 경우에서 어떤 주요 이론들이 있냐면 뭐 균형이론이 있고 저희가 이제 피아제에 관련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으로서 균형이론이나 뭐 인지발달 단계나
아니면 뭐또 추상화 부분, 뭐 경험적 추상화, 그 반영적 추상화, 그리고 의사 경험적 추상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아 피아제에 대해서 이런 이론들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 총정리하는 그런 방향은. 그래서 이렇게 5월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6월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저희가 뭐 5월까지 해서 이론에 대해서는 쭉 정리를 했었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 이제 그 저희가 시험장에 갔을 때는 뭘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배운 이론들을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때 6월에 적용을 해볼 건데 이 적용을 어떤 걸로 통해서 할 거냐면 바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적용을 해보고 이 기출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6월 강의는 5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든 기출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기출을 보시면은 그잘 등장하는 주요 이론이나 아니면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별로 그 해당 주요 이론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주요 학자들의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쭉 보면서 분석해보는 여러분이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 6월 강의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기출 분석반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6월에는 기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단순하게 제가 풀이한 거나 그런 풀이 답안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6월에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아침에 주면은 한 30분 정도 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 이런 어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지 아니면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 이론을 적용해야 할지 그런 고민할 수 있는 시간 한 30분 정도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 이제 저와 함께 이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풀이하면서 아, 어떤 식으로 쓰면 좋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이제 6월 과정으로 6월 강의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5월과 6월 과정은 이제 어떤 것을 대비하는 과정이냐면 바로 이제 저희가 그 7월부터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월과 6월 과정은 바로 이 7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문제풀이반을 대비하는 마지막 준비 과정으로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7월 보면은 문제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강사분들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5월, 6월에 이러한 준비를 해 두신다면, 이 7월에 좀그 문제를 푸는 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월 강의와 6월 강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소개였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5월, 6월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